아, 여러분, 우주의 기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빅뱅, 대폭발, 허블 망원경, 허블의 우주 팽창, 이런 것은 과학 교재에서 많이 보고 읽어보셨죠? 그런데 그 심볼을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우주가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는데, 우주의 외곽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우주라는 게 외곽이 없죠. 그런데 우주의 외곽에서는 거의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팽창. 그러니까 풍선을, 불면은, 풍선 표면에다가 두 점을, 까만 점을 찍고 불면은, 점점 커지면서 두 점이 늘어나죠. 이게 바로 우주 팽창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재미있게 어떤 우주의 심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이점에서 팽창을 해가지고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게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생기고 지금도 이 은하계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팽창을 하면은 언젠가는 수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도 수명이 있고, 수명, 빅뱅, 그걸 빅뱅이라고 하는데, 빅뱅으로부터,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탄생하고, 그리고 팽창을 하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또 수축을 하는 겁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죠. 태양도, 초신성에서 점점, 적색 위성이 돼가지고 부피가 팽창하면은 지구도 잡아먹고, 화성도 잡아먹고, 목성까지 부피가 불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력 붕괴로 해서, 다시 수축을 해가지고, 이제 폭발하고, 초신성이 탄생하고, 블랙홀이 또 탄생하고, 예, 그런, 우주의 일생입니다. 인간이나 우주나.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빅뱅을 아주 보기 좋게 어떤 구동체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요겁니다. 여기 우리 애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있죠? 장난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빅뱅을 그러니까 여기 특이점에서 이제 익스펜션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터로 구동을 이제 해봤는데 여기서 파워를 주면은 이렇게 팽창 수축을 한다는 겁니다. 팽창 수축. 이게 어떻게 보면 다중 우주를 표현한 겁니다. 다중 우주. 그리고 또 팽창. 빅뱅을 표현한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 교재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지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빅뱅으로 해서 우주가 그런데 우리 이 우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빨래를 하면은 많은 기포가 생기죠. 그 기포 하나가 이제 우리의 은하입니다. 은하. 우리의 은하.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은하 말고 안드로메다하고 뭐 저기 뭐 다른 은하를 다 포함한 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품 하나가 우리 의자. 그리고 또 인접한 은하가 또 다른 은하. 그걸 이제 다중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다중 우주론. 다중 은하. 다중 우주론. 멋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네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